후딱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습니다. 여기는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그곳 한상의 섬 제주특별 자취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도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석공 반장님이 오늘 빠져버리면 다른 현장에 들어가서 5, 6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일요일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원래 눕혀진 건가? 아니 이거 세워져 있던 거 아닌가? 화장실 또 내 눈앞에 보이네. 이거 물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문이 잘 닫혀져야 될 텐데 쉬어보면 안 된대. 자, 바가지를 돌려주면서 아 좋아 좋아 닫혀져라. 부서지지 마라. 부서지지 마라. 어우 좋아. 어우 됐어 됐어. 열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잘 때려야 되는데 이거 잘못 때리면 뒤집어 올 것 같은데. 저도 문을 열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은데 아 이거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예,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듣는 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이씨야. 아 자니 이게 이제 얼마 많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밑에 돌 한 단 쌓고 그 위에 바로 덴바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꺼레카지를 하면서 면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돼가지고 그냥 잠시만 나 이거 돌 한 번만 치울게. 회전링크를 쓰다 보면은 저 구사리가 한 번씩 걸려가지고 회전링크가 안 돌아가요. 정확히 어디에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 마스. 좋았어 좋았어. 아 진짜 모래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차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미치겠네 진짜. 우리 석곡 반장님들은 사하라 사막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와 씨 뭐야 이거 바람도 오늘 엄청 불어가지고 장난입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나. 더운 날에 시원한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일으킨다는 거 모래바람을. 저도 지금 그래서 달팽이 넣고 타고 있거든요. 뭐 두산 차로 따지면 일단 돌이 안 좋아가지고 신경이 많이 날카롭습니다. 돌 없으면 만들어야지. 와, 오씨. 그럼 장난이야. 아, 저기 사이로 잘 쑤셔놔야 될 것 같습니다. 탈락입니다. 저도로 바꿔먹었습니다. 좀 이렇게 반장님이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때는 또 말 잘 들어줘야 돼요. 말 안 들어보면 또 욕먹으니까. 그래서 사소한 실수도 욕지게 먹습니다. 어 좋아 이거 괜찮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됐어. 아 됐어. 합격이다 합격. 이제 밥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직원들이 찍다가 우리 다 작살나볼까 무섭던데. 이런 거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지금 다 떨어지네 다 떨어지네. 와우 먼지. 오 아까 일하면서 반장님이 되게 거칠게 하셨는데 뭐 그게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이제 컨디션 안 좋은 상태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람이 뭐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시고 내일 좀만 일찍 나오셔서 저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한 새벽 5시에 나와서 일찍 끝내는 걸로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한 게 훨씬 더 나아요. 진짜 딱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일하면 이런 뜨거운 여름에는 진짜 사람 죽습니다. 죽어 일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단돌이 좀 하고 저희도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사장님께서 옥수수하고 옥수수는 뜨거우니까 안 먹어. 저녁에 먹어야 되고 수박을 사다 줬습니다. 근데 반장님이 안 드신다고 해가지고요 저 혼자 다 먹게 생겼습니다. 이거 먹어볼까? 아 맛있다. 저희 산호에서 먹어야겠다. 어떻게 먹게? 손이 부족한데? 오늘 할 게 없어가지고 아 할 게 생겼구나. 먹는 거 이거 먹는 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물고 하면은 부서지니까 껍질을 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특급비 당연히 나오죠.
수박 나왔잖아요, 특급 비료. 그게 소용한가요? 특급이에요. 엊그저께 소개팅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좋아요 하고 댓글 써주기로 약속해놓고,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소개팅을 받았는데, 좋아요, 구독 해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아, 별로 안 좋아. 옷소리. 옷소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기 앞에다 뿌려달라니까, 여기 앞에 옷다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해도 되는데. 여섯가지 유튜버라고요? 아, 그러면 안 됐습니다. 소개팅 했을 때, 딱 보자마자,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말 하려다가, 왠지 뭐 이상한 욕먹을 것 같아서, 아, 장난감으로 보여주기세요. 저도 옛날에, 한 3년 전 여자친구가 꽃잡기 장난감 줘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저를 생각하면서 어린이집에서 훔쳐왔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물건 훔치면 뭐 그게 무슨 죄로 잡혀들어갑니까? 그거 어린이집에서 지게차랑 로더랑 풀짝기 장난감 훔쳐갖고 져줬어요. 그냥 막 애들이 갖고 놀만한 그런 막 모양 없고 그냥 진짜 대충 만들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뭐 저주를 퍼부었는가 그 뒤로 3년 동안 여자친구가 생기질 않아요. 다시 연락해보라고요? 아니 누구한테 연락하라고요? 그 어린이집 물건 훔친 여자를 여자한테 다시 연락하라고요? 아 이거 원래 고수들은 이렇게 일한다니까 수박 먹은 거 이거 원래 먹으면서 일을 해야지 뭐가 되냐고 이거 먹을 것도 안 주고 일 시키는 사람들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죠? 에이 오케이 에이 오케이 휴가 왔어요 휴가 누가 왔습니다. 여기 빈틈은 안 메꾸고 왔냐? 이걸 세워야 되나? 아, 오, 보이십니까? 메꿔졌습니다. 아, 야옹을 받아. 나는 이런 시시한테기 없는 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이름 못 해도 저런 시시한테기 없는 건 정말 잘합니다.